공주시 관내 대성 해외관광이 공주시의 버스 랩핑 광고를 후원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가 1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공주문예회관에서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주시 반포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공주시가 관내 관광버스 업체인 대성 해외관광의 후원으로 버스 랩핑 광고를 통해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군과 공주 2018년 올해 관광도시 선정을 홍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관광버스의 특성상 랩핑 광고는 버스 탑승자뿐만 아니라 관광객, 보행자, 운전자 등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광범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버스 39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성 해외관광은 국내외 관광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주시는 관광버스 랩핑 후원 광고로 향후 3년간 2억 2천여만 원의 광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원 기부가 앞으로 지역의 기부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가 1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 지역을 찾아가 보건의료, 복지문화,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읍면 지역 20개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상담서비스, 전기 안전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마을 추억 앨범 만들기, 문화 공연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돼 지역 주민에게 더 큰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공주시는 참가 어르신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건강 백세 실천을 위해 2016년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겨울 아름다운 노년 건강 백세 운동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4개 팀이 출전해 건강 민속체조, 건강 기구체조, 건강 에어로빅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숨은 기량과 장기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해 건강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공주시 반포면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반포면 작은 도서관에서 주민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의 자기개발과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철학 분청사기의 고장인 반포면에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와 철학 분청사기의 맥을 이어가고자 마련됐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능 기부자의 신청을 받아 농한기 경로당 책 읽어주기, 가죽공예,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